로이스테라가 잘 적응했어요. 그리고 새로 뿌리가 났어요. 긴 거로 둘둘둘둘 말아놔서 되겠나. 여기 밑에가 또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돼서 썩는 게 아닌가 했더니 여기 이렇게 새로 위에서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뿌리가 나고 잎도 싱싱하고 바람만 안 불면은 잘 적응하는데 바람이 불면은 잎이 커가지고 후끈닥 넘어갈까봐 잘 신경 쓰고 있어요. 신경 쓰고 몬스테라가 이렇게 잎이 멋있고 너무 커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딸이 몬스테라 하는 바람에 해서 방으로 놨더니 두개 넣기에는 너무 커서 하나가 다시 바깥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키워보고. 그런데 좋은 소식. 잘랐던 자리에서 한달 됐나? 이렇게 새싹이, 새순이 올라와요. 뿌리만 가지고 이게 되겠나 옛날에 생각하면 할것 같기도 하고 해봤더니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 새싹이 뿌리 옆에 새싹이 솟았어요. 요거 하고 또저 의자 뒤에 큰놈 자른 뿌리인데 요렇게 새순이 눈이 튀었어요. 허허, 이렇게 뿌리만 남겨놔서 확실히 아 너무 무리하게 자른 거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탔어요. 기특하지. 이렇게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바나나를 또 캤네. 바나나를 또 잘라버린다 그랬더니 미리 캤나? 내 파인애플 농장. 바나나는 좀 너무 많이 번져서 여기도 있네. 나무 사과나무가 그늘에서 사과가 안 열렸어. 오래 못본것 같아. 이거 바나나 이거 뭐 잘라버리지 뭐또 캐버리나. 캐면은 또 화분에 옮길라 그러나. 얘만 이 정도면 살아요. 화분에 오면은 저렇게 큰 것도 사는데 뭐 불만 좀 살아요. 에이, 나는 근데 요즘에 요 녀석 보는 게 너무 이뻐서 이렇게 신비디움 이렇게 신비디움 세 개가 이렇게 있고 세 개인데 잎을 잎이 또 하나 더 떠나온 줄 알고 착각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요거는 두 개. 베고니아 드래곤 윙스 드래곤 윙스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드래곤 윙스를 빼놓으면 안 되죠. 이게 새로 있을 건데 와 이렇게 너무너무 큰아 정말 지금 다 빠지겠다. 근데 네 번째 것도 이렇게 아직은 다 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하얀 생생 눈이 없어서 그렇지 엔젤 윙스라도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너무 이뻐요. 이렇게 제일 넷 이렇게 또 다섯 개째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여기 올라와서 이거 잘라줄까 더 위로 올릴까 여기 이렇게 또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얘네들은 자꾸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세워줘야 폴대를 찾아봐야 되겠다. 아직은 더 이렇게 유목대보다는 그래도 이게 풍성하게 나은 것 같아요. 요거는 났는데 요거는 뿌리가 그리고 또 새끼가 또 여기 있죠. 그리고 또 적응하고 새끼를 했는데 얘는 또
엔젤링처럼 하얗게 이렇게 점점점배기가 있어. 올려놓고 왜 또 새끼가 2차로. 요건 또 틀려요. 또 요거는 쬐끔해. 이건 무슨 링스야? 이 드립 이건 100원이 아니면 잎이 하나 나오고 꽃대 나오고 이렇게 꽃대 나오고 잎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너무 또 기운 뺐네. 이거는 따져요. 다 쳐가지고 씨 맺는데 또 기운을 빼니까 따져요. 또 이쪽에도 이만큼 폈으면 됐으니까 따져요. 그래야지 또 다음 꽃이 또 이쁘게 피니까. 여기도 꽃대가 나왔어. 꽃대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고 막 송이를 커가니까 이렇게 와 빨간색 이렇게 이뻐요. 이거를 기운 빼니까 이 새끼를 따줄까 말까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유혹 빠지지 말자. 조금 더 어미 곁에서 좀더큰 다음에 좀더큰 다음에 뿌리 내리고 이건 뿌리 내리 붙었어요. 이렇게 봤어. 네, 뿌리를 안 붙지만 저쪽도 뿌리가 붙었고 조금 큰 다음에 떼면 이만큼 독립할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이렇게 독립했어요. 테이블에 애들 장난하는 거야. 할머니 가드닝 도와준다고 장난을 해서 이것도 이렇게 꽃이 또 다른 거 저쪽인가 보다. 이렇게 떼놨더니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린 게 있어요.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뿌리 내리고 화분에 넣어주려고. 이게 100원이야 중에 또 특별한 꽃이 또 색다른 놈.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에 있는 것 중에는 좀 색다른 놈. 위에 있는 거 하얀 꽃 그거하고 이파리는 비슷한데 이거를 내도 로즈 베고니아라 하던가.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수영을 잡아주고 이만큼 낮게 품을 좀 넓고 이걸 또 하나 할까? 심심하면은 그냥 새끼 맞춰요. 그래서 실업자가 많으면 임금 가는 데든가 심심하니까 새끼만 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또뭐 하나. 심심해서 또 장난을 했어요. 이렇게 베고니아가 이렇게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줄기꽂이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몇 개지? 4개 잘라서 푹푹 꼽아놨는데 이렇게 잘 자라요. 꽃도 피고. 여기 하나 있는 게 여기서 잘랐는데 그래서 또 잘랐어요. 이렇게 요거 요게 이만큼 붙어야 되는 건데 잘라서 요렇게 또 품을 하나 또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맨 꼭대기에 있는 요거 하나 있던 건데 잘라서 요렇게 또 이렇게 그러면은 요것도 이렇게 줄기 대체 몇 개를 잘랐는지 줄기를 똑똑 잘라서 화분을 똑똑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뻐가지고 본래 새끼를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있던 거를 요거를 이만큼 더 만들었어. 너무 이쁘니까.
정말 이렇게 한 줄기만 있어도 꽃이 펴서 이쁘고, 여기 또한 줄기만 있어도 꽃이 펴서 이쁘고, 이거 두 줄기, 세 줄기네. 와, 이렇게 해서 이쁘고,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친구들하고 나눠 가지려고. 하하하, 햇빛 따라가요, 이게. 뒷모습은 이렇게 다 햇빛 따라가면서 완전히 해바라기야. 이렇게 좀또 돌려놓으면 또 그대로 서요, 또. 이렇게. 꽃이 너무, 청승맞게, 청초하게, 청승맞게 나요. 청초하게 이쁘잖아. 이것도 이렇게 또 하나 해서. 베고니아, 조그만 거, 요만한 거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기르니까 마디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를 자른 거야. 이게 쭉쭉쭉쭉 잘라서 넣으면은 또잘 커요, 이렇게. 와, 이렇게. 베고니아. 베고니아가 이래서 이뻐요. 네, 요거는 꽃이 이제는 홍수 때 습해가지고 막 곰보 생기고 막 곰팡이 생기고 이랬던 건다 없어지고 맑은 날이 되니까 이렇게 맑게 이쁘게 꽃이 계속 펴요. 계속 꽃이 올라오네, 꽃봉오리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베고니아는 꽃을 이렇게 바이올렛보다는 참 많이 튼튼한 것 같아. 튼튼해요. 이 테이블에서 또 가위질, 장난질을 했어요. 할머니 장난질. 이런 재미로 그냥 시간을 보내요. 그럼 심심하지 않고.